되게 친한 모양이네. 술도 그럼 자주 먹었었어, 둘이? 네, 잘 먹었죠. 그렇죠. 아. 저희 집에 이제 진구랑 시환이랑 자주 와서 술 먹으면 진구는 이제 숯불 닭발 사오고 닭발. 시환이 항상 빈손으로 택시 탔다는 이유로. 술은 뭐 먹고? 집에 있는 술? 각자 먹었어요. 얘네는 뭐 맥주 먹을 때도 있고 소주 먹을 때도 있고 저는 한 번은 그 있잖아요, 수복. 그거, 큰 것. 그거 한 병 먹으니까 가더라고요. 아, 아직 그건 가죠. 가서 잠깐 누워 딱 뺐더니 애들은 없고 거실은 다 더럽혀져 있고 태스카도 한 번 안 치우고 가. 그러니까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치우고 가지고 했지? 그래도 형이 누워있는데? 굳이 이게 꿋꿋이 이렇게 치우고 가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굳이 말렸어. 아 술이 취해서 말리셨구나. 형은 제가 연기를 할 때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. 연기하는 그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은 형이세요. 이렇게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도 그런 게 없는 게 저희 집 앞에 횟집 갔거든요. 그 안하고회에다가 막걸리 먹는데 화장실 일산인데 뭐 밖으로 나가서 한참 걸어가야 돼. 형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. 어디야 그렇게 같이 가야지. 아니에요. 저 갔다 올 수 있어요. 다 컸어요. 이러더라고요. 어른이. 아 그럼 다 컸지. 그렇죠. 그렇죠. 어, 다 컸어요. 갔다 와. 어떻게 보면 약간 쪽이 약간 그 골목이 그 화장실 가는 루트가. 아 그렇게 좀 이렇게 거친 친구들, 그치. 젊은 친구들이. 조금은 약간 오범지대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. 네. 네. 밤에는 그냥 가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친구들이 웅성웅성웅성 하고 있더라고. 봤다고. 야, 저 새끼. 임시현이랑 똑같이 생겼네. 설마 고양시에 임시현이 그 거기에 건물에 왔을 줄은 아무도 모르네요. 근데 얘는 거기 가는데도 야 너 뭐 좀 껴라 이거 좀 안경 모자를 좀 써라 이러고. 괜찮아요. 뭐 어때요? 이 얼굴. 저희 촬영할 때도 뭐 성남이나 뭐 그쪽 지방에서 촬영할 때도 그냥 머리도 그냥 들말로 갖고 와요. 그리고 좀 먹어요. 아 오고 오고 오고. 그래. 아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좀 거친 애들이 야 임시야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. 뭐 이렇게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많이 안겨줄 것 같아. 뭐. 많이 닮았죠?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아니 근데 내일 촬영 때문에 소주 마신다는 거야. 그거를 옆에서 얘기해줬다면서. 아 그때 현장에서 시환이를 처음 만나고 촬영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냥 뭐 곱상하게 생긴 잘생긴 친구 그럴 줄 알았는데 현장 가는데 전날에도 그렇게 전화가 와요. 형 내일 저 이 씬에서요 이거는 이렇고 하고 싶은데 이건 어때요 형? 계속 질문하고 현장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. 술을 한 잔 먹고 자라는 게 네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, 작품에 대해서, 내일 촬영할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면 충분히 많이 했다. 그러면 그냥 현장에서 네가 즐기고 그냥 놀아라. 편하게 오늘 그냥 뭐 술 한 잔 먹든 뭐 푹 자든 그냥 편하게 가라. 그랬던 의미였죠. 아, 그런 의미.